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뜨거워지는 지구, 급증하는 기상이변 왜?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나라 한파, 북미 한파, 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제트기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머릿속 위에 상공 10km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컴퓨터로 이렇게 가시화 잘 보이게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왼쪽 그림은 북극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남극입니다. 이 바람의 속도가 얼마쯤 될까요? 시속 300km. 초속으로는 약 80m. 퍼 세컨드. 굉장한 속도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있고 어제도 불고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갈 때, 미국에서 다시 한반도로 올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바로 이 제트 기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 때는 시간이 훨씬 짧게 걸리고 올 때는 2시간, 3시간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제트 기류와 늘상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 이게 존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남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 상공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바람이 부는 방향은 반대죠. 남반구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추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렇게 제트 기류가 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불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로 극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추운 곳에 항상 존재하는 소용돌이가 우리 지구 규모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극소용돌이를 만약에 일기도상에서 기압계 패턴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요 바운더리 이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제트 기류가 불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가 상공에는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라는 것입니다. 기압이 굉장히 낮고요. 기압이 낮은 이유는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공기가 너무 춥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단단하게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공이. 물론 압축이 되니까 지상에는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공에는 저기압, 그리고 그 바깥은 고기압. 우리 기상학에서 가장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람은 저기압을 왼쪽에 두고 분다. 이게 기상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보시면 저기압을 왼쪽에 두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보신 제트기류입니다. 잠시 제트기류 얘기를 접어두고 얼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얀색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급격히 하얀색 부분이 작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얼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얼음이 줄어들면 그 얼음이 줄어든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열과 수증기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은 단순히 물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공기와 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너지라는 것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다 따뜻하다면 별로 그런 에너지 이동이 없고 둘다 차갑다면 마찬가지로 또 에너지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북극 공기는 어마어마하게 춥죠. 영하 20도, 30도. 그런데 지금 얼음이 줄어든 요 지역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0도 정도 됩니다. 그럼 온도 차이가 20도, 30도 되면 아무리 추운 북극 바다지만 엄청난 양의 온도 차이 때문에 열과 수증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증기와 열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제트 기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트 기류는 열과 수증기로 인해서 아까 저기압이었던 그런 제트 기류가 이제 기압이 점점 팽창하면서 조금 더 고기압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압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트 기류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제트 기류가 힘을 잃으면 더 남북 방향으로 제트 기류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요동을 치는 그 현상을 따라서 찬 공기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온난화가 범인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극이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지구에서 상공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붉게 나타난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지역, 이렇게 파랗게 있는 지역, 깨끗한 지역은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지는 않고요. 굉장히 농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뭔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죠. 특히 이런 지역은 뭔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럽입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입니다. 산업화가 정말로 급격히 발달한 그런 지역들,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들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의 날씨에 따라서 그것이 전 지구로 이렇게 섞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도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의 소스들이 여기서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 기후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무엇이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냈는가라고 물어보면 97%의 과학자들이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그러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간 때문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틀리지 않는 진실들만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구는 어떨까요? 지금 지구 온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는 급속히 온도가 증가했는데요. 보시면 산업혁명 이전과 지금 1000년부터의 빨간 선이 지금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은 몇 도였죠? 약 13.7도. 근데 지금은 벌써 14도를 넘어서서요. 2015년 나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5도까지. 그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13.7도에서 1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도 정도 상승한 거죠. 이게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 같으시죠? 잘 안 하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구의 체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구의 체온이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 산업혁명 이후에 100몇십 년이라는 시간은 전체적인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1.3도가 상승했다. 이것은 지구한테 굉장한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과학이 맞다면 온실효과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이 결론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온실효과만으로는 우리 지구온난화를 온실효과의 전부를 지구온난화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온실효과는 지구온난화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구온난화 왜 생겨요? 온실효과 때문이요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더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지구에 숨었습니다. 우리 지구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구가 이 지구온난화, 온실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스스로 계속 증폭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여기 기타 세 대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기타죠. 여러분들 전자기타 한번
쳐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자기타를 이 뒤에 있는 앰프에 달지 않고 그냥 치면 통기타보다 소리가 훨씬 작습니다. 소리가 아예 안 나죠. 그죠? 바로 이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구는 바로 이런 앰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가 조금 더러워진 것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조금 증폭시킬 수도 있고 과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이렇게 증폭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증폭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입니다. 나무, 구름, 얼음 모두 그런 증폭작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극의 얼음입니다. 자, 지구온난화 이전에 북극의 얼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온실효과 때문에 1.2도 상승, 조금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녹겠죠. 얼음이 녹으면 검푸른 바다로 태양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얼음은 흰색이니까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데 바다는 검은색에 가까우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얼음이 더 녹겠죠. 얼음이 더 녹으면 햇빛 흡수가 증가하겠죠. 햇빛 흡수가 증가하면 온도 증가하겠죠. 언제까지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과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드백, 되먹임 현상 우리나라 말로는, 혹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저는 증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구가 스스로를 온도를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로 갈수록 이 동토층이 녹아내려서 방출되는 급격한 온실가스 증가가 우리 모델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에 얼어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극에 얼어있는 땅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의 얼어있는 땅에서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러한 땅들이 얼음에서 이제 잠을 깨어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 활동이 다시 이제 이러한 늪지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그 늪지대에서 그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력한 메탄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IPCC가 예측한 미래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극은 지금도 이렇게 얼음이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연구원들이 헬기를 타고 남극 빙하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면 갈라진 빙하의 틈을 통해서 폭포 같은 이런 빙하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급격히 녹아내리는 빙하에 대해서 모델링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최근 20년 정도 동안 나사에서 위성으로 측정한 해수면 높이, 바닷물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해수면 상승이 전 지구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게 바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북미 지역의 걸프스트림 같은 지역 같은 것을 보면 여기는 오히려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쪽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수면이 낮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수면은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한반도 주변에 남태평양에서는 서태평양에서는 지금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발루라고 들어보셨나요? 투발루, 가라앉고 있는 섬이죠. 투발루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5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주변에 여기를 바로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데요. 쿠로시오 해류 있는 쪽은 굉장히 해수면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기보단 덜하지만 우리나라도 상승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있잖아요. 태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태풍에 가겠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날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그 장면은 여러분들 10월 달에 부산의 마린시티에서 난리가 난 거 기억하시나요? 네. 커다란 해일이 지금 덮쳐서 방파제를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들어온 장면입니다. 18호 태풍 차바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해수면이 뜨거운 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일들이 어떨까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큰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을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져서 이게 바다가 이렇게 팽창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게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이러한 급격히 녹아내리는 남극빙하 그리고 그린랜드에서 녹아내리는 빙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의 얼음 같은 거, 북극 해빙 같은 것들은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물에 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지에 있는 빙하는 다르죠.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해수면 상승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이 아이들이 지금 워싱턴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소송을 걸었냐면 이렇게 심각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건강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른들이 뺏고 있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표정 보면 아시겠죠? 이겼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소송에서 8명의 어린아이가 낸 소송에서 워싱턴 주 법원이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는 하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아이들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 뭐 이제 2100년에 우리 다 뭐 죽고 없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좀 더 우리 과학자들도 더 열심히 연구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